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저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저는 이찬입니다. 저는 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탄소 중립을 하나의 기회나 저는 이찬 검색형 연구시티 먼저 산업과 아까 학교 교육에서 대학과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또 학교 하고 있어요. 교수가 된 지는 3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32년이 되셨다는 소리실까요? 네, 32년 이상 됐죠. 원래 없었는데. 원래 없었는데. 뒤집어 보시겠어요? 예. 지구 가열. 예. 지구 가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라고 했거든요. 천천히 따뜻해진다는 정도의 뜻인데 지구 가열은 우리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온실가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도 있거든요. 의상을 좀 준비해 드려봤어요. 지구 어려운 거 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좀 그럴 것 같죠?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게 좋은데 아이들은 뭐 아무리 해도 다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좀 뭔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 반가워요. 자, 오늘 여러 굉장히 어린이들이지만 우연이 형도 한번 얘기하고 싶어. 오늘은 여기 긴 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들 토끼 기르고 있대요. 기른 거 봤나요? 몇 마리예요? 여섯 마리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몇 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뭔가요? 무슨 동물 손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찬이부터 그러면. 보크고. 그럼 은수는 보크고를 왜 이렇게 만났을까요? 보크고 마음에 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 뒤에 얼어도 넣고 있네, 맞네. 말랐어요. 야, 하늘은 너 어떻게 알았어? 의현이는 너무 똑똑하다. 알아요. 태양열이 우연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뭉큐한 우연에서 나오는 여기가 그래가지고 태양열이 못 나와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고 어렵게 묻는 거.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아? 알려들어봤는데 배워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도 한번 또 볼까? 뒤에 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여기 보면 어느 사람이 녹아서 들어. 한 사람이 손 들고 찬 쌓아 써야 돼. 제작진 찬스 써야지. 안녕! 나 부끄끄미야! 안녕! 얘들아, 지구는 지금 어때? 지구 아파? 안 아파요. 아파! 완전 아파요. 아야! 아이고 지구 아파! 아이고 지구 아파! 쓰레기 때문에 안 아, 지구가 쓰레기 때문에 아플까? 그것을 지구 박사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대단하다. 선생님도 대단하고 깜짝 놀랐어. 이건 뭐예요? 공장굴뚝이죠? 공장굴뚝. 공장굴뚝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의 선생님이에요. 나 지구가 뜨거워 지금. 이거 안 돼. 아직 비밀이야. 나중에. 그럼 이렇게 짠! 짠! 짠!
울려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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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연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뭐래요? 아까 북극에 있는 남극에는 얼음도 녹였죠? 네, 하나도 쌓이면 하나도 올라가요. 여기 있는 온실가스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지구가 이게 어디서 이거냐? 보여주세요. 네, 아 여기구나. 지구가 어떻게 돼요? 지구가 불났다. 똑같은 지구예요, 여기 지금. 근데 이 지구는 어때요? 불나지 않았죠? 네. 이 지구는 어때요? 불났어요. 어떻게 타버려요? 지구 불났으니까 어떻게 돼? 불을 꺼야 돼요? 꺼야 돼. 꺼야 되지. 불리고요. 불리고 이렇게 생각해.
나는 북극곰 곰곰미야. 곰곰아 안녕. 안녕. 너가 없으면? 슬플 것 같아.